안녕하세요. 화초마음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나무가 개발이 접목되는 나무인데 또 데려왔답니다. 이 나무를 언박싱합니다. 여기 이제 다섯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이걸 길게 키웠어요. 여기에 개발을 이제 접목을 해 두은 걸 제가 또 데리고 왔답니다. 이게 꽃봉오리가 지금 많이 지금 달렸어요. 이건 핑크색이고요. 여기도 꽃봉오리가 있고요. 여기는 흰색이고요. 이렇게 나무에 이제 개발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개발이 지금 다 접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요거는 흰색이고요. 거의 다 꽃봉오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꽃이라서 크리스마스 때 활짝 핀 꽃을 볼수 있겠어요. 너무 예쁘겠어요. 정말 높이 키워서 접목을 해두었어요. 지금 천장까지 막 닿으려고 해요. 이렇게 요 나무입니다. 개발이 접목되는 나무가 요거 나무입니다. 나무가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기 접목해놓은 테이프 여기도 테이프로 붙여두었고요. 여기도 테이프 붙여두었고요. 여기도 테이프 붙인 자국이 있죠. 여기도 테이프 붙여놨고요. 여기도 테이프 붙여놨고요. 이제 다 접목이 잘 붙어 있으면 이제 테이프를 떼주어도 된답니다. 여기는 이제 목질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나무로 되어 가고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저렇게 잡아서 얘도 지금 나무로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튼튼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무에 접목해 두었더니 장마 때도 얘들은 썩지도 안 하고 정말 잘 살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나무가 지금 몇개 나무가 있는데 키워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막대기를 이제 이렇게 이어서 긴 막대기가 없어서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이어붙여서 이렇게 막대기 지지대를 다시 이제 세워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사다 놓았답니다. 요게 한 개당 400원에 사가봤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막대기 이걸로 이제 이렇게 다시 저기 쇠 막대기를 뽑아내고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이 나무가 너무 커서 한 번에 카메라에 잡히지가 않네요. 요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나무를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 카메라를 세로로 잡아보았어요. 여기 나무입니다. 개발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여기 꽃이 피면 정말 너무 예쁘겠죠. 제가 이것에 반했답니다.
여기는 흰색이 피고요. 이거는 베란다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직까지 덜 추워서 거실로 안 들였어요. 그래도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어요. 핑크색이요. 남양 베란다라서 여기 핑크색 피고요. 굉장히 따뜻해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앞 영상에서 접목했던 거 지금 잘 되었어요. 요거는 흰색이고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제가 접목한 건데 조금 여기도 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예. 베란다가 아직 따뜻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거실로 안 들여도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나무에 접목된 건데요. 얘가 지금 나무로 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얘들은 이제 여기 삽목해 놓은 것만 지금 꽃봉오리가 올라오고요. 얘들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긴 올라와요. 얘들은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베란다가 따뜻해서 거실로 안 들이고 있어요. 아직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요거는 지난 봄에 접목한 건데 지금 여기도 꽃봉오리가 살짝 보여요. 아이, 꽃봉오리가 보입니다. 요 아이도 흰색이고요. 여기 접목한 거요. 흰색입니다. 흰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은 핑크색이고 얘는 하나가 이제 붕 떠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삭이 올라오면 접목하면 되고요. 이게 나무가 되어서 굉장히 튼튼해요. 이것도 이제 키우고 있는 건데요. 얘도 흰색 따로 흰색을 분리해서 심어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어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